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머큐리얼사의 유포리아 기타 플러그인 그리고 리액시스 기타 플러그인 사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플러그인 사운드들이 정말 리얼 앰프 사운드와 같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저는 되게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사마디엔아이 사마스토어에서 최근에 정식 입고된 머큐리얼사의 유포리아 그리고 리액시스 플러그인을 지원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마스토어에서 구매 후 등록하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제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등록이 조금 까다롭더군요. 우선은 머큐리얼사에서 나온 유포리아를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포리아 플러그인 경우는 보그너라는 앰프, 엑스타시 101B 앰프를 모델링을 해서 사운드를 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알수 있겠지만은 머큐리얼사의 유포리아 플러그인은 앰프에 있는 모든 노브들을 그대로 플러그인에다가 재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이 보그너 엑스터시 앰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 이 노브들 그리고 이 스위치를 변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유포리아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 캐비넷 등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마이크 모델의 경우에는 유명한 슈어, 제나이저, 로이어 이런 마이크 앰프 회사들의 유명 모델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라면은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겠지만은 이런 플러그인들이 없을 시절에는 실존하는 앰프 그리고 캐비넷에다가 마이크를 앞에다가 두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코딩 환경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환경에 따라서 사운드가 많이 틀려집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왕십리에서 연습실을 빌려서 쓸 때는 앰프 마이킹을 했었는데요. 그 앰프 마이킹을 할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머큐리얼 유포리아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별 문제 없이 레코딩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펙터 페달로는 이퀄라이저,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덤롭 크라이베이비, 그리고 아이바네즈 TS808, 메사부기 오버드라이브 페달 등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프로그램 안에 튜닝기까지 있다고 하니 레코딩이나 연습 전에는 튜닝을 하시기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준비한 곡은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의 명곡 테크니컬 디피컬티즈이고요. 사운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놓은 기타 다이렉트 사운드를 가지고 앰프의 여러 가지 노브들을 만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톤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바네즈 PGM333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머큐리얼사의 리액시스 기타 플러그인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리액시스의 경우에는 메사부기 기타 앰프, 트라이액시스라는 앰프를 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메사부기 앰프는 메탈리카 그리고 드림시어터 등 하이게인톤이 정말 일품인 기타 앰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메사부기 앰프 드라이브 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제가 써본 모델은 메사부기의 듀얼 렉티파이어 그리고 마크 시리즈 그리고 존 페투르치 시그네처 모델 등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앰프 이려니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단순한 앰프 헤드가 아닌 이 렉에다가 꽂아서 쓰는 렉형 앰프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앰프 헤드에 있는 동그란 노브 형태가 아닌
그냥 디지털 수치로 각 노브들을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ercurial Re-Axis 플러그인 역시나 해당 모델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가지고 온 것이나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노브까지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캐비넷은 보그너 앰프 캐비넷, 메사부기 캐비넷, 그리고 마샬 캐비넷 등이 모델링 되어 있으며 마이크 모델은 아까 전에 보신 유포리아와 같은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구매 후 설치를 하시면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랙 형태의 앰프이다 보니까 모델링도 그대로 이미지화 시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와우 페달, 드라이브 페달의 총 3가지 페달 종류들이 추가 모델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터를 끄고 켤 수도 있으며 중간에 있는 버튼으로 온, 오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앰프 앤 캐비넷을 클릭하면은 앰프와 캐비넷 모델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 종류와 위치, 거리 등등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포스트 FX를 클릭을 하면은 공간 계열 이펙터,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등의 이펙터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아까 전에 들려드린 Technical Difficulties라는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노브들을 제가 컨트롤을 해보도록 할 것이니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머큐리얼사의 유포리아 그리고 리액시스 기타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우선 좋은 점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실존하는 보그너 앰프 그리고 메사부기 앰프를 그대로 디지털 이미지화 시키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실존하는 앰프 모델들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직접 노브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펙터 순서를 바꿔보고 이것저것 하는 것 자체를 마우스 하나하나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실존하는 앰프 모델과 이런 이펙터들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알 수 있듯이 직접 노브들을 컨트롤하고 이펙터 순서들을 이것저것 바꿔 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요. 이것들을 마우스 하나로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게다가 실존하는 앰프들은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이것들을 정말 좋은 가격에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겠지요. 실존하는 앰프들도 직접 노브들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채널도 바꿔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버튼을 눌러봐야지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플러그인들도 직접 녹음을 하시고 여러가지 노브들을 마우스로 컨트롤하면서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사용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금 컨트롤을 미숙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유명 기타 유튜버나 뮤지션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 톤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프리셋들을 기반으로 자기 기타에 맞게 톤을 잡아가는 것도 한 가지 유용한 사용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사운드를 비교해 본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빈티지한 드라이브 톤을 원하신다면은 보그너사의 앰프를 모델링한 유포리아를 추천을 해드리고 빡센 하이게인 톤을 원하신다면은 메사부기사의 앰프를 모델링한 리액시스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 앰프 성향이 생각보다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는지라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시다면 둘 다 선택을 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보통 기타 플러그인들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잡다한 앰프들을 적당히 모델링 해놓은 느낌들이 드는데 딱 하나의 특정 앰프를 모델링하여서 상품을 발매를 한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리액시스는 유포리아와 다르게
파라메틱 이퀄라이저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쉽고, 두 개의 플러그인 전부 공간계열 이펙터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앰프 사운드 자체는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모델링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각자 사용하시는 DAW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퀄라이저, 딜레이, 리벌브 등을 추후에 추가적으로 이펙터를 걸 수가 있으니까 공간계열 이펙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머큐리얼사의 유포리아 그리고 리엑시스 플러그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